이렇게 피하고 여기서 빠르게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아이 개색! 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에리스 액션! 에리의 액션이 한글말로 뭐냐? 몰라 에리의 액션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이 마리오를 모티브로 만든 개 바람 게임이에요. 스팀에서 나온지는 한참 됐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안하고 있다가 요즘에 또 찍을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할인도 하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의 액션 벌써부터 겁이 나네요. 목숨이 두 개라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죠. 점프가 X키고 끝이에요. 야 이거 한글화 있지 않냐? 한글 패치? 없어요. 자 한글이 없네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내용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갈게요. 한 발짝 한 발짝 가기가 왜 이렇게 무섭? 그렇지. 이런 게임입니다. 분모술수가 난무하는 에리의 모험. 이 문은 못 들어가나? 좋아. 이 맵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스테이지 1. 깃발은 세이브 포인트래요. 행운을 빈다. 아니. 그래 뭐. 보통 받을 거 알고 있었어. 암기 게임이잖아 이거. 얘네 밟아서 죽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은 제 컨트롤 실수했어요. 별로 화나지 않아요. 아 근데 컨트롤이 은근 까다롭네. 약간 관성을 받아 이게. 여기로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가야지. 어 뭐야 옷이 찢어졌어. 괜찮은 게임인걸? 이렇게 해서 오! 아, 이 스프링 쿨러를 밟으면은 공중 도약이 되네. 어, 씨, 무서워라. 뭐야, 저건. 어? Did you try using the pickup button? Over there. 이거를 집을 수 있다네요. 아래 키를 눌러서 집을 수 있네요. 일단 얘를 죽이고. 나 이거 플레이하는 거 좀 봤거든? 오씨! 야 이걸 짚고 점 어 하! 뭐야 ESC 누르니까 꺼졌어. 리겜 어떻게 해? 아 못 넘어가네. 점프, 오케이. 점프, 세이브. 좋아요. 잡아요. 잡아요. 뭐지, 이 항아리는? 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 뭐야, 저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가면 죽어요? 세상 만물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네. 점프 핫. 아니! 아니 저 정도면은 풍차에 인격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피하고 어? 보석. 보석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니 내 보석 아이씨 보석 수집해야 되는 그 게이지가 있었어. 아까 곱하기 0 이렇게 쓰여 있었단 말이야. 저게 일종의 히든템일 것 같은데. 하! 어 피했다. 와 뭐야? 아 풍차에 걸려서 죽으라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길 하고 넘어가. 아, 저기로 가면 무조건 죽는 거구나. 아, 맞다.
아,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지. 아, 나. 오. 점프. 슉! 아흑! 그럼 저기로 가면 안 되고. 아우, 야, 깜짝이야! 뭐야? 어, 여긴 누가 봐도 무너지게 생겼는데요? 점프. 점프. 오! 그치, 여긴 내려가죠. 일단 세이브 했으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저 보석 못 먹는 거야? 저 보석 어떻게 먹지? 어? 집을 수 있네. 어. 어. 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니까 던지고 밟는 거지. 봐봐. 어떻게 한다고? 던지고? 그냥 가자. 내 주제에 무슨 다이아 엔딩 볼 것도 아닌데, 쟤 뭐야. 죽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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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어, 놀래라. 쟤 쫓아와. 아? 풍선이네. 너무 좋다. 아! 이거 타임 어택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가. 오케이. 자, 이게 터지나요? 어. 어? 그럼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가야 하나? 욕탕에 몸 담그면 죽겠지?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은데 왠지? 필이 딱 오지 않아? 아, 역시 도전과제를 달성함 뜨거움. 근데 이런 데드씬 보는 재미도 있어야지. 알아도 죽어주는 센스. 자, 일단 넘어가고. 개구리! 넘어가고. 쟨 뭐지? 아, 몰라. 일단 깃발 다 됐어. 아니, 깃발을 부셔. 어, 역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떨어질 거 아니야. 기다렸다가. 쟤 뭐야? 왜 저기서 가만히 있어? 넘어가. 뭐지? 죽었어? 아니, 깃발을 부수면 안 되는 거야? 아, 폭탄을 들고 그냥 가자고? 이렇게! 스프링 쿨러 같은 걸 들어보자고? 아, 아, 이거 들리는구나. 어? 잠깐만.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떨구고. 어? 자, 이거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폭탄을 들고 넘어갔었어야 됐는데. 야! 안 돼! 아! 각오해라, 닌겐. 오. 던져. 자, 빠르게. 어, 드디어. 드디어 클리어. 좋아요. 1스테이지를 클리어했군. 뭐야? 에? 아니, 스테이지를 선택했더니 꽃이 튀어나왔어. 와, 이걸 또 반사적으로 피했네, 나는. 와, 대박. 이건 뒤지네. 와, 진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구만. 이젠 무너지는 거 티도 안 나요. 무서우니까 넘어가자 그냥. 아, 궁금해. 먹어볼래. 아! 아, 무서워. 아, 씨.
아, 아니! 어? 어떻게 가시에 찔렸는데 옷이 찢어지죠? 굉장히 바람직한 가시로군. 자, 여기에서 점프. 엄마! 쟤는 밟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 서엿? 들어가보자. 이게 뭐지? 아니! 뭐 들어가서 좋은 걸 본 적이 없네, 저기는. 쟤는 뭐야? 어? 어? 와, 쟤도 나를 잡을 수 있구나. 플레이어인가 봐, 또 다른 플레이어. 강한데? 자, 쟤를 피해서 점프. 아, 뭐 무너질 것 같은... 예? 으악! 오케이, 비엔노! 다시 점프? 괜찮은 거 맞지? 아, 세이브. 생각보다 쉬운... 생각보다 쉬운데? 세이브잖아. 좋을 거 없다. 아! 자동으로 사다리가 타지네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사다리를 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누가 봐도 저거 떨어질 것 같이 생... 뭐야? 얘 왜 점프해? 엄마? 달려. 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여기 막혀있... 뭐야? 어디서 튀어나왔어, 쟤? 아, 저 개새... 아, 던져버리자고? 오... 여기서 꽃 나오지 않... 뭐야, 저거? 여기서... 아! 깜짝이야. 에? 안 넘어가나? 아, 여기서 한 번에 점프가 되는구나. 뭐야? 아까 내가 가시를 던져서 아, 흣! 너무 잘하고? 어, 그렇지. 점프다요? 이 밑에 너무 궁극. 그렇지. 저장했으니까 괜찮아요. 자, 전부? 이거 닿으면 죽는 거 아니야? 안 죽네? 왜 안 죽지? 띠용? 에? 아, 뭐야, 별이 됐어. 아, 탄성이 개쩌는 버섯이었구만. 던지고 넘어가고 올라. 이걸 아래에서 까면 아. 에. 오 마이. 피해 주고. 엄마야. 어? 아! 아, 끈적끈적한 블럭이었다니. 점프. 완벽. 개빠르게 피하고 세이브. 아! 아, 씨. 초록버섯을 들고 가자고요? 아, 제가 던진 저거를 날려보내자고. 오, 미리 깔아서. 좋은데? 잣됐는데? 핫! 하읏! 저 어떻게 깔지? 아, 버섯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깃발을 그냥. 아, 아, 왜 이렇게 똑똑해? 너네 공략 봤지? 난 믿을 수 없어, 장작들이 이렇게 똑똑하다는 게. 아, 여기에서 이렇게? 띠용? 그렇지! 아니, 나 원래 이거 1스테이지만 맛보고 그냥 끝날라 했는데. 아, 그럼 나름 할만한데요? 벌써 3스테이지야? 엥? 보스야? 어? 어떻게 싸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아! 아, 저 쇠공을 쟤한테 던지면 되는구나.
어쩌. 뭐야? 오케이. 자. 형. 오케이. 너무 잘하고? 잘 피해야 되네. 왜 못 피한 거야, 이 바보야! 꺼져! 꺼지라고! 개 잘했다 방금. 자, 봐봐. 나의 엄청난 실력을. 으아! 따! 얘 머리는 못 밟냐고요? 밟아 볼까? 어? 밟고 넘어갈 수 있네. 오. 그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아 편법은 안 되네요. 머리 밟으면 빡쳐서 불 뿜네. 오, 아 얘가 어쩐지 좀 앞에 튀어나와 있더라니. 나 피했어! 아, 저 개새끼! 아, 다 했는데. 지금이야. 하이야. 좋아. 아씨, 제 발 착지하면서 내가 살짝 공중에 떠가지고 점프가 안 먹혔어. 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던 게 여기에서 걸리네. 아, 진짜. 띵. 자, 이 다음에 퐁. 지금이야? 됐다.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바로 뒤돌면은 불 뿜을 거니까 넘어가고. 됐어. 엄마 제가 해냈어요. 사랑스러운 아들 플레임이 해냈습니다. 근데 진짜 할만한데 은근. 공략법을 파회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 오, 뭐야? 뭐야? 나 점프킥 안 눌렀는데 왜 갑자기 위로 올라가? 아, 이게 막. 왜 저래? 나 이거 왜 먹은. 제발. 잘못했어요. 다시는 보석을 탐하지 않을게요. 그래, 여기에서 수집형 아이템이 있을 리가. 아, 왜 자꾸 위로 올라가, 쟤? 이거 봐! 해류 때문에 그런가? 막 갑자기 위로 올라가. 자, 안 닿게 조심.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씨. 딱 느낌이 싸해서 저 위로 올라가도 되는 걸까? 했는데, 역시나. 자, 여기에서.
같다고. 아! 아! 아니 해류가 은근 짜증나 진짜. 이거 바닥에 닿아도 안 죽는구나. 자, 얘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볼까? 어 됐다. 어플을 누르면은 길이 열리겠죠? 가 아니라 이게 빨라지네요? 아 이거 그냥 몸으로 부술 수 있는 건데. 아! 아아! 아.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잘 봐. 되겠냐? 슬쩍? 됐다. 이제 몸통으로 여길 부수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어, 쟤 뭐야 갑자기. 와, 방향 트는 거 봐. 저 간사한 저 뭐라고 해? 스파이크 볼. 아니, 아이 치! 아, 해류 진짜. 아,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거 봐! 아, 저 방울이 올라가는 곳이 해류가 올라가는 곳이네. 저 방울을 조심해야 돼, 방울. 아래 아래 개색. 아래 아래. 아! 아! 어, 됐어. 아, 뭐야 이거. 아, 이번에 해류가 겁나 아래로 가는데요? 아, 피했죠? 이거 어떻게 가지? 이 힌트 블럭을 한번 보자. 물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파악해서 해류의 흐름을 읽으래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으면 다른 거를 해보라는데요? 혹시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오, 맞았네. 이게 보니까 블럭이 지금 살짝 뜨여있거든요? 다른 블럭들에 비해서 맵이 살짝 틈새가 있어. 바로 알았지. 아, 좀. 자, 해류가 아래로, 아, 위로, 위로, 아! 여기가 지금 해류가 아래인 거지? 어, 위인 거고. 아래인 거고! 아래인 거! 자. 위. 아래. 위. 기다렸다가! 와, 깃발 코앞에 아래로 내려가는 해류가 개세게 있어요. 자, 위. 아래. 위. 위. 아, 야, 저거 뭐냐고! 아, 해류 겁나 쎄! 어, 맨 위로 가야 될 것 같아. 위,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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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와. 와. 터지고, 기다렸다가. 저 내려올 것 같은데, 왠지. 아니네. 아, 뭐야, 해류! 아, 나 왼쪽으로 밀었어. 아, 여기 끝에서 이렇게 갔다. 오른쪽으로 밀 줄 알고 왼쪽으로 바짝 붙었는데 저걸 저렇게 통수를 치네. 아, 뭐야! 뭐하라. 나의 강력한 컨트롤을. 야, 아예! 저거 터질 때까지 기다. 아, 야, 아, 이번에 해류가 왼, 오른쪽으로 밀고 있네. 자, 여기서 버텨, 버텨, 버텨! 아! 내가 딱 100데스까지만 한다, 이거. 아니, 왜! 아, 저 그냥 블럭 자체를 가까이 가면은 제가 나중에 나가려고 할 때 죽이네. 그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여기에서 대기. 아니, 야, 아, 아, 아! 자, 넘어가지 말고. 어, 뭐야, 이거! 아니! 아, 나 이 게임 하면서 소리 너무 많이 들렸어. 목이 다 쉬었네. 자, 빨리 가자, 빨리. 보석은 뭐야? 아. 아, 나 보석보다 죽었어. 아, 나 100번 넘게 죽었는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나 이거 못 끄겠어요. 나 진짜 너무 빡쳐. 이거 이 스테이지는 클리어할 거야.
들어가! 클리어. 아, 쎄한데 이거? 어? 다시 들어갈 수 있잖아. 뭐야? 죽었어? 이게 죽은 거야? 세이브는 근데 여기로 돼 있네. 아, 이거 그냥 가도 되는 거야? 어. 어, 뭐야, 왜 다시 와! 지금이야. 아, 쟤 어떻게 죽여! 죽어! 아, 이렇게 하고, 가면? 오. 개 똑똑하죠? 근데 스테이지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슬슬 그만하고 싶은데. 정신이 나갈 것 같아. 103번 죽었네. 아! 아! 아, 좀, 맵 파악 좀 하자. 오프 누르면 여기 길 다 사라진다. 이제 왼손을 건다. 오케이, 왼손 벌었고. 근데 저걸 제가 누를 줄은 몰랐네. 타임 어택이냐! 꺼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웬일이야. 오. 아, 아잇! 아이씨. 왜 쟤네들이 밟으면 멀쩡하고 내가 밟으면 무너져요? 제가 뭐 그렇게 무거워요? 속상하네. 아. 오케이. 이거 닿으면 100% 죽는다? 뜨거워서? 이걸? 왜 더 안 나와? 아니! 자, 이 발판이 다 사라지기 전에! 자, 밟고 한 번에 던지고 던지고 오케이 세이브. 좋아. 여기 세이브가 은근 해자예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약간 제 점프할 페일이었어. 이거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아, 이건 좀 놀라웠네. 점프해라. 저 뭐야? 저 왜 이렇게 더럽게 생겼어, 얘가? 오! 어! 어? 뭐지? 그럼 저 밑에 뭔가 점프대 같은 게 있는데요? 얘를 발판 삼아서? 어, 뭐야, 왜 안 밟아줘? 아, 쟤 안 밟아지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피하고, 여기서 빠르게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아이, 개새!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점프를 한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왼쪽에 노란색 발판을 밟고 점프대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여기서 넘어가면 와 진짜 다 수상하게 생겼어. 다 수상해. 다 수상해. 그냥 에? 아, 저게 항아리라고. 들어가보자. 들어가지네. 오. 지금 점프. 아이씨. 놀러 와봐. 아, 죽이면 안 될 것 같. 아, 점프해서 쟤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저걸 밟게 만들어야 되네. 죽어야겠다. 일로 와, 이 새끼야. 바이바이, 새끼야! 아! 점프. 찝고. 던지고, 동시! 바로 점프했어야 됐는데, 아씨. 던지고, 바로 점프.
점프 짚고 던지고 한 번에 점프! 짚고 자 멈추지 말고 가야 돼. 멈추지 말고 됐다. 와 뭐야 이게.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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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핫 핫 쟨 뭐야. 뭐야 뭐했어 쟤. 이걸로 뭐 어떻게 하는건데. 던져.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저 자식이 숄더 태클로 깃발을 없앴다고요? 이런 연병. 그러면은 아! 제가 다시 점프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 저게 안되네. 자 어? 쟤 안 뛰어오는데? 그럼 그냥 밟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에서 얘를 짚고 지우면서 던지기. 아 까비! 아 쟤를 죽이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여기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구멍에 빠뜨려라. 그러면은 오 깜짝이야. 오!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밟지 말고 이걸 이렇게 던져놓으면 가면서 그렇지! 와 개똑똑했다. 와 보스인가? 보스군. 또 어떻게 나를 고통시켜줄지 지켜보자고. 뭐야 아 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쟤보다 먼저 가. 아! 아 쟤한테 닿아도 안되네. 씨, 홀레 씨. 어, 아 까비. 아 꼼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거 되나? 잠깐만 한 번만 해보자. 멈추지 말고. 죽었네? 아니에요 꼼수 돼. 잘 봐. 이 프로펠러가 대충 보이게끔만 유지를 하면서 개빠르게. 빠르게 깻. 어 되네. 어어 안돼. 돼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어 어 돼 확실히 돼 확실히 돼. 돼 이거 의도한 거야 지금. 아 닿았는데 밑으로 안 빠지게 조심하면서 조심있게 조심 심조 됐어. 뭐야 왜 죽어! 위로 가보자고 아예? 이렇게? 뭐야 왜 더 못 올라가 얘. 아! 더 못 올라가는데요? 무슨 솜털에 닿기만 하면 다 죽어. 빨리빨리
엄마!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누나. 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 야, 이건 무조건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잖아. 아, 이게 맞았네. 야, 방금 뭐야, 불꽃. 어? 뭐야, 이게 끝이에요? 뭐야, 어느새 엔딩에 다다른 것 같은데? 야, 저 바로 다음 스테이지가 엔딩 아니야? 와, 이거 엔딩 보게 생겼네. 아, 큰일 났네.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할만해, 게임이. 아! 비명소리. 오, 쉣. 아. 이걸 스노우볼이? 이렇게 된 이상 빠르게 넘어간다! 그렇지. 하! 가소롭군. 이 정도의 페이크로 나는 이제 굴하지 않는다고? 밟아도 되는... 피지컬로 피하고 밟아주고 넘어가고 밟지 않는다! 밟지 않고 그냥 넘어가! 넘어가고 여기서 한 번에 점프! 이걸 눌러 어떻게 피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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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얼어 죽었어, 얘가? 이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밀지? 안 들려! 점프다요! 어, 됐다. 죽이고? 어우. 어우. 아. 아이씨. 야, 저 버섯 무조건 필요한데? 새를 일단 던져야 되나 봐. 새를 던져야 되네. 아까 리젠 되는 거 보고 내가 파악을. 기다려봐. 얘를 집어. 어디가! 저 상태로 넘어갈 수 있나? 그래서 빠르게 점! 부수고 여긴 뭐 있어? 으악! 아이씨 이걸 이렇게 해서 집고. 아악! 안 집어지네. 꺼져? 밟고 호요! 하!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하! 하! 오! 내려가고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오! 어! 아 녹는데요? 아! 아이 녹네. 빠르게 가야 되네. 자. 아이씨 왜 점프가 안 돼? 정확히 밟고 넘어가는 위치에 저 가시가 있어. 그래, 살짝 멈춰야 돼. 아이씨,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이야. 완벽. 와, 개쩔었다 방금. 아, 세이브 하나만 더 해주면 안 되나? 뭐야? 한 번 쓰면 끝이야?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지? 핫! 얼리고 바로 달려가서 점? 아! 야! 잠깐만! 야 저걸 넘어가버리면 어떡해. 어, 그래,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이거를 올리고 잠깐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점프해서 이거를 잡고 위에서. 어, 뭐야 이 스프링쿨러는. 아! 아, 야, 왜 안 밟아줘! 아, 야, 스프링쿨러는 올라가 있는데 왜 난 안 밟아지냐고.
이 개같은 인생 게임. 인생 게임? 이걸 밟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점프로 올라가. 그 다음에 이걸 집은 다음에 여기에서 던져. 자, 그러면 스프링 쿨러가 내려오잖아? 이거를 짚고 아유, 누가 봐도 이 블럭 개수상한데, 이거. 어디가? 아, 던져주고 스프링클러 떨어지고 밟고 넘어가고 기다렸다가 뭐야? 자, 이걸 짚고 그러면 여기에서 점프! 스프링클러 안착! 됐어. 좋아! 좋아! 침착하게? 조! 바닥 얼리고 스프링 쿨러를 던지자고요? 저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 자, 달려 달려. 아니 이걸 뭐야, 쟤는 어떻게 밀렸어? 그러니까 노란 블럭에서 새를 던지자고. 그래서 한 번에 점프를 해가지고. 어? 뭐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게 된다고? 와, 얜 뭐야? 어? 와, 근데 진짜 저렇게 쉬운 거를. 어우, 야, 나 죽을 것 같은데? 아, 안 되는데? 오케이. 아, 또 여기 들어가야 되냐? 죽을 거 아는데 들어가야 돼? 들어가자.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얜 뭐야? 꺼져. 에? 아! 오! 어! 됐다. 어! 어? 이거 제가 왜 나왔지? 쟤한테 이걸 던져달라고 부탁하자. 어? 아, 제가 던질 때 저걸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딱 밟아야 되는 건가? 너무 고마워. 그리고 죽음. 이 친구가 여기 왔을 때 나를 던지면은 핫. 오! 아, 뭐야, 그냥 가는 거였네. 저 새는 뭐지? 가면 되는. 딱 얘를 먹고 던지고? 왜 안 내려가, 저거? 근데 이 밑에 항아리 있거든요? 이 항아리 들어가 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오, 뭐야, 이번엔 제대로 된 거야? 앙니! 나는 넘어가시고, 점프해서, 여기에서, 응냐? 점프! 하고, 그러니까 깃발을 아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게 맘대로 안 돼요. 됐어. 자, 여기에서 딱 건드리면 가는 거야? 아, 좋아. 좋아. 보스가 아니네. 뭐야? 아, 좀 오, 뭔가 느낌이 쎄한데,
아. 바로 왔죠, 느낌? 아! 점프가 될 줄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좀 일찍 점프. 아자, 나한테 왜 그래? 으악! 저 흔들거려. 그럼 저기 빼고 다 떨어지겠지? 했는데 저렇게 정직하게 떨어질 줄이야. 빨리 가야 되나? 아, 왜 점프가 안 돼? 와, 진짜 쉽. 달려. 아, 제발. 엄마. 오케이. 아니, 뭔. 아, 됐다. 와, 진짜 칼 같은 타이밍으로 해야 돼. 으악! 오케이, 세이브. 아, 왠지 저 새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쎄한데. 제일 밟고 넘어가야 되네. 와, 진짜 개쓰. 살려줘.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어. 이거 그냥 걸어서 내려가야 되나? 아닌데. 살짝 애매한데. 위에서 철퇴가 떨어지기 전에 그냥 걸어서 내려가라. 어, 뭐야. 깜짝이야. 부서지겠지? 저 인형 밟고 가야 되나 보다. 어, 됐다. 와, 됐다. 와, 아이씨, 하다 보니까 되네. 그래도 아휴, 아, 와, 살았다. 어케 살았노. 아, 죽었다. 어케 죽었노. 점프. 아야. 와, 저 블럭 뭐야? 와, 살았다.
으아! 어, 나 이거 이 트랩 알아. 나 이거 항아리 들어가면 무조건 죽을 거거든? 뭐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오씨 깜짝이야. 와, 나 죽는 줄 알았어. 플라워 보너스 스테이지. 에? 뭐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까 대포알 같은 게 오던데? 저걸 밟아서 올라가야 되나? 아닌데? 어? 얘 잡을 수 있네? 아! 아! 아 형! 야, 맞아, 맞아. 와, 넘어왔어. 와, 대박. 죽는 거 아니지? 와, 개쩔었다. 이제, 잠시만요. 이거, 그러면, 이게, 이런 메커니즘이면, 오른쪽 탑은 네 번 깨야 돼요? 아니겠지? 일단 해보자. 뭐야? 보스야? 그나마 보스가 쉬워. 제발 보스라고 해줘. 멈춰라! 네 얼굴 사달라. 뭐야 이게? 엘이 피가 1이야. 오. 오. 프로텍트, 어택. 죽었다. 아니, 이거 맞아? 점프는 왜, 근데? 뭐지? 뭐 하는 거야? 오. Holy shit. 나갈 수 있는 방법 답이 없는 건가? 아, 이거 경우의 수를 다 해봐야 돼? 하이드. 계속 숨으면은 공격 못하지 않아? 이걸 쳐맞네? 일단 숨고 그러면 맞고 그냥 일반 공격. 자, 이제 길을 모으죠. 싸대기 때리고, 얘도 싸대기 때리고. 얘는 숨고, 얘는 이제 죽을 거니까 자폭하고, 얘는 점프 공격. 그 다음이 전기 공격이지, 얘는 다시 숨고. 아, 지금 보니까 점프 공격이 800이고 일반 공격이 600이어서 데미지를 더 넣을 수 있네. 점프 공격하지 말고 일반 평타를 때렸어야 돼요, 상자가. 아, 됐네, 이제. 여기서 얘 자폭하고. 끝났네. 잡았어.
와, 다시 1층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야.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냐? 자, 마지막 스테이지는 우리 장작분들이 직접 구매하셔서 하는 걸로. 제발 그래주세요. 오, 버그로 넘어와졌어요. 죽어야지. 여기는 버그를 이용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거든? 벽이 통과되나 이거? 빌려라. 아, 안 돼. 버섯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 아, 스프링쿨러가 밀리니까 스프링쿨러를 이렇게 민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구나. 아이, 개똑똑하네 우리 장작분들. 넘어왔다. 그래서 스프링쿨러가 숨겨져 있었던 거구나. 이런 개씨. 엄마 얘 뭐요? 아하, 오케이 알겠. 뭐야 얘 갑자기 빨리 움직여. 아, 나 왜 죽는 거? 아, 그냥 여기 밑에서 던지자고. 이렇게. 맞네. 왜 저 생각을 못했지? 멍청인가?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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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네. 할 수 있어. 아, 왜 안 내려가죠? 너무 빨리 점프하면 안 돼요. 의외로. 됐어요? 아니, 갑자기 미친 듯이 점프를 해! 화내지 말고. 천천히. 떨어졌다가 기다렸다가 점프했다가 기다렸다가. 그치. 아니, 점점 컨트롤 게임이 되고 있지? 아, 원래 컨트롤 게임이었나? 저 오프 뭐야? 저거 눌러야겠지? 어, 반대로. 아니, 잠시만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요? 우와, 이걸 한 번에 해내네. 어이, 뭔데? 이고! 와, 개 쩔었다 나 방금. 뭐야 뭐야. Something not being able to see the ground is a good thing. 아니, 땅이 안 보인다고? 아니, 땅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 일단 코앞에 블럭 하나 있거든? 와, 진짜 개, 개 같은 게임. 일단 밑으로 빠지네. 자, 여기서. 오, 됐다. 아이씨, 의외로 쉬웠어. 이게 왜 있는 거지? 꺼져. 뭐야?
이거를 뭐야 왜 안 집어져? 됐다. 자 던져. 아. 오잉. 와 살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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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아주 왜 안 집어져? 그냥 여기에서 버섯을 밟고 올라가자고요? 안 되는데? 약간 애매하게 안 돼. 오, 돼! 아! 아, 일단 저기가 가지는지부터 난 실험을 해야 되겠어. 뭐야! 그냥 가면 되잖아! 아! 이게 클리어일 리가 없어. 클리어야? 에? 통소에 통소네. 오, 갑자기 꼭대기인데? 오, 엔딩인가요? 와, 결국엔 엔딩을 보고 마는 건가? 342번 뒤지고. 뭐야. 이걸 이용해. 오! 뭐야, 너 왜 나 도와줘? 뭐지? 갑자기? 갑자기 탄막 슈팅 게임? 와우. 와우. 어? 패턴을 외워야 되네. 야, 어떻게 피해? 어, 됐다. 어, 뭔데? 갑자기 날라오지 마. 부담스러워. 제발. 반피 까였어, 벌써. 빨리 죽어줘. 아! 아, 이걸 쳐맞네. 아. 할만한데? 어, 날라오지 마. 그러지 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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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솜털 데미지야, 짜증나게.
우와. 와, 잠시만요. 왜 이러세요?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죽어. 잡았. 으악. 오, 잡았다. 뭐야, 왜 멜론으로 바뀌었어? 엔딩? 와, 도전 과제 클리어, 게임 클리어드. 와, 나 진짜 맛만 보려고 했는데, 와. 제가 멜론을 훔쳐간 도둑이었어? 멜론을 찾으러 가기 위한 여정이었던 거예요? 고작 그 멜론 하나를 위해서 400번 가까이를 뒤진 거야? 맛만 보겠다고 하고 엔딩을 봐버리기. 그래서 저 꿀벌같이 생기는 도대체 정체가 뭐였던 거야? 쟤 한번 밟고 지나갔을 뿐이야!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할만했어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 고통받는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이제 공략 방법을 몰라서 막힐 때는 좀 막막한데 알면 쉬운 게임? 아, 뭐야 일러스트 이쁘다. 350번 죽었네요. 와, 엔딩을 봐버렸다. 솔직히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고통 게임을 좀 했었어가지고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고, 공략을 알면 되게 무난무난하게 쉽게 클리어가 되는? 잘 만들었네. 진짜 이 불합리함을 느낀 적은 없었어. 그래,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은 클리어가 되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재밌었어요. 에리의 액션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맛만 보려고 했는데 재밌어서 끝까지 해버리니 우리들의 고통 갓게임 잘 즐겼네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